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저의 관상성형 유튜브 채널에 조회수 190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쇼츠 동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친정 엄마가 그러셔요. 살이 인물이다. 이 인물이라는 말 뜻을 뭐 10대나 20대 젊은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말에 인물이 좋다, 인물이 훤하다, 인물이 반반하다, 신수가 훤하다라는 말 등이 있는데 살이 인물이다라는 말까지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라고 그 배가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삐쩍 마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당시 성인들의 얼굴들이 이와 같이 피골이 상접한 얼굴들이어서 얼굴살이 통통하여 복스럽고 턱살이 두툼하다면 아마도 배를 곪고 궁핍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여 살이 인물이다 라는 말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반열이 들게 된 대한민국에서는 사정이 좀 달라졌는데요. 하버드대 교수인 데이비드 렌즈 교수는 국가의 부와 빈곤에서 세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로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나라들인 칼로리 과잉에 시달리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일해야 하는 그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즉, 못 사는 나라에서는 삐쩍 마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만, 현재 미국에서의 가난한 사람은 그 오른쪽과 같으며, 이를 사회경제적 위치, 그 소시오 이코노믹 스태투스라고 해서 SES로 표현되는 그 그림은 그 선진국이 될수록 마른 사람이 더 위쪽에 위치한다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뼈가 드러나는 것을 노골된 관상이라고 하여 없어 보인다고 하였는데, 또한 얼굴살이 노출된, 즉 디룩디룩 그 얼굴에 살집이 드러나 보이는 관상을 노육된 관상이라고 하여 그 옛날 관상학에서도 빈천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얼굴살, 볼살이 디글디글하게 많지 않으면서도 얼굴에 살이 없음으로 인해 빈티나 보이지 않고 말라 보이지 않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몸에 비해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얼굴 살이 너무 없다, 아프냐 등등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나 요즘에 그 성형 많이 한 사람 여자들처럼 팔자, 앞볼, 앞턱 등이 빵빵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하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왼쪽 여성의 경우 볼살이 없지만 오른쪽과 비교해서 아파 보일 정도로 말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육질 총량의 법칙에 따라 왼쪽 여성의 얼굴 육질과 오른쪽 여성의 육질 총량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 여성은 얼굴살 육질이 주로 얼굴 여백인 볼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왼쪽 여성의 얼굴 육질은 코와 입술에 주로 분포하고 얼굴 여백 볼살에는 별로 살이 존재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양쪽의 콧볼 육질과 입술 육질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한데요. 특히 콧대와 콧볼에 있는 육질은 관상학에서 비량이 노골하면 명이 파조 형가라 하여 코에 살집이 부족하면 가문이 파한다 라고 하여 코의 육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듯이 오늘 사례자의 경우에도 오른쪽과 같이 볼살 여백에 지방이식을 하여 촌티나게 하는 것보다는 콧대와 콧볼살이 두둑해지도록 콧대, 콧볼 지방이식을 하여 그렇게 방방하게 하여 주게 되면
콧볼 옆쪽의 얼굴 비율이 감소하여 얼굴이 지방식으로 커지기는커녕 도리어 작아 보이면서 더불어 말라 보이지도 않고 또한 인물이 살아나는 얼굴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없이 살 때, 즉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얼굴 살 없음을 특별히 경계하는 50대나 60대의 그 중년에서 얼굴 살이 없어 고민일 때 볼살을 빵빵하게 하게 하기보다는 그 육질을 눈, 코, 입, 안고, 즉 애교살, 콧볼살, 입술살의 육질을 보충하게 되면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얼굴도 작아 보이고 한결 고급지고 세련된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